자, 정말 좀 오랜만에 네. 또 우리 저 좌우파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어디 갔어? 아니, 아니라 저기 강성범이 네. 세상 일이라는 게 아니, 지난번에 말이야 저기 선거 때 그렇게 진짜 무슨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막 그렇게 그러더니 요즘 얼굴 표정이 예전에 대박이더라고, 대박. 잘 되거든. 문재인 정권 시절보다 얼굴이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국민도 약간 또 반대야. 개인적으로 저는 아, 이거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안 바뀌는 게 날 뻔한 아니, 왜 초췌해졌어? 아니, 이거 뭐. 어, 진짜. 아니, 별로 할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네, 뭐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맞아. 이게 네. 사람이 또, 그러니까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산을 타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해가지고. 네. 아우, 저렇게 네 명째 어린이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최고 그다음에 노정 영민이 같네. 아유, 아유, 아유 제, 제 이름 뭔지 아세요? 아, 예, 아 김수용 예. 아니에요. 야, 그리고 있잖아. 야, 비슷한 거 보다. 있잖아, 뭐 기본이 있어. 정치인들 있잖아. 김수용. 이렇게 오면, 아유, 김용삼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 김대중입니다. 아, 예. 다 그러지? 예. 이 산에 오면은 아, 무조건 맞아.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 예, 김영민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야, 너 진짜 네. 출마한 사람 같아. 아, 아 사실 여기서 내려도 빨갛고. 내려도 빨갛고. 네. 아니 오늘 제가 이렇게 저기 가까운 서울 인근에 산에 온 이유는 예. 사실 이게 정치하고 산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 예전에 그 저기 신군부 시절에 사실 이제 그 정치행위가 이제 사실 금지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아. 최영우 씨라든지 지난번에 나왔죠. 예, 김동영 이렇게 거의 말해서 이제 여기서 또 한번 그, 해야지. 예. 야, 삭실한 사나큼 역사를 바랐어요. 갱년을 바랐어요. 이래야 단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아니, 왜냐면 그 신군부도 사실은. 아니, 그 저 산 타는 것 같고 또 뭐라고. 뭐라고 못하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산을 타면서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그 재개를. 맞습니다. 아니, 그 저기 저희가 그래서 저기 오늘 뭐 민주산악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산악회를 한번 조직했어요. 아, 아 오늘만큼은 진짜. 만드는데? 정치 얘기 하지 말고. 그래, 그러니까 산 타고. 너 지난번에 그 저기 그때 우리가 뭐 정치인에서 100만 나왔니? 아, 그냥 인간사 얘기해서 나온 거 아니야 오늘? 자 우리 산악회 발족합니다. 야 그래서 좌우파 자 이거 이건 뭐야 중도 뭐야 중도 이거 중도를 들으면 하냐 중도를 해줬어 나 내가 중도 아니야 내가 중도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아 네. 제가 네. 이게 잘 안 되는데 뭐요? 아닙니다. 아. 저 왜 그래요? 야, 아니, 야, 너 이제 슬슬 이제 걸어 들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개그맨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개그맨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야, 고민 중이에요, 계속. 반대식으로 하고 싶다. 아니, 100만이 나오니까. 나 오늘 그러고 있잖아. 그 저기 강성곱 씨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아, 어머님하고 병원을 가야 된대. 아,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좌우. 사실 떠나서 이 효도에는 좌우가 없어. 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성곱 씨는 빠지는 걸로. 보통 이렇게 성곱이 형 이렇게 스케줄이 좀 있으면. 여기 일정을 좀 이렇게 딜레이 시키거나 하는데 그게 없네요, 여기는. 아, 여기 그런 거 없어. 우리한테 맞춰야 돼. 아, 대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니, 그리고 또 마침 좀 있으면 이제 그 윤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가 이제 150일 정도 되는데. 어, 벌써 그렇게 됐어. 어, 여전히 뭐 이제 지지. 아, 역시 정리를 잘하네. 아, 진짜 그러네. 야. 어, 정표가. 너 아, 진짜 정렬한다. 한 말씀만 네. 딱 드리고 지금 방금 이제 150일 네.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이번에 그 빠꾸랑 네. 그 영상을 딱 찍고 느낀 게 뭐냐면 네. 두 편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1편에서는 제가 완전 인성 쓰레기. 뭐? 네. 최국이 나쁜 놈이네. 어, 완전 맞아 맞아. 난리가 났잖아. 어, 맞아 그런 얘기. 근데 이 편에서는 어, 오, 완전히 바뀌었어. 어, 최국이 대인배다. 어, 최국이 아, 그리고 사과할 줄 아네. 어.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도 지금 거서 한 방에 바뀔 그래. 수 있다. 어. 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된 건 바이든이냐 아니면 난리면이냐 이 부분입니다. 신이 나는 그 나중에 쪽팔려서 여기서 한마디만 또 저는 지지율에 영향하지 않고 어제 국민만 보고 뚜박뚜박 가겠다 이거야. 지지율이 뭡니까? 국민만 뚜박뚜박 가는 거야 이거. 공정과 세시대로 할게 많네. 아니 할게 많어. 자 오늘 그럼 산 타고 네. 어, 산 네. 타고 오늘 저기 이따 저기 맛있는 거 먹자고. 네. 네. 자 갑시다. 네. 아, 좌우 산악회. 어, 여기가 좀 안산이라고 그러더만. 아. 아 그래서 진짜 안산인 줄 알았어요. 저 경기도. 그치 그치 그치. 좋아. 어 아니 근데 진짜 연희동에 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네. 네. 야, 아, 야 그러고 보면 저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터는 잘 잡으신 거야. 그지? 됐어?
자, 아우, 야, 그래도 뭐 산타니까 개운하네. 아, 이거 갔다 온 거야. 그만하네. 너무 리얼해서. 아, 원래 있잖아요. 저기 정치는 보여주기입니다. 산 안 탔어요. 좋은가요? 뭘 산을 타. 아, 산은 각자 타는 걸로. 네. 아. 아이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게 저기, 오늘 좀 내가 좀 감자. 지훈이가 왔어. 아유, 네. 야, 역시 변호사답네. 아이고. 야, 아유, 산을 같이 탔어야지. 빨간색도 생기죠, 우리 등산국인데. 아, 잠깐 악수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네. 이런 게 사진 찍히더라고. 아, 네. 아유, 같이 등반했으면 좋았을 거를. 아니 그러나 여러분 저기 지난번에 그 저기 우리 깜짝 놀란 게 옆구리하고 저기 빠꾸 둘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폭행치사라도 일어나면은 나이십이래 네, 혹은 뭐 폭행치사까지 아니지만 폭행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근데 확실히 이 인간 사라는 게 다 똑같더라고 정치도 그렇고 아 사람들의 어떤 그 갈등이라든 이런 거를 봉합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 어떤 기본인 것처럼 그렇죠. 찜찜한 건 없어졌잖아 아, 당연하죠 예. 그걸로 연락하나? 갑자기 또 연락을 안 해. 아니. 전화라는 게 용건이 있어야 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네, 용건이 없어. 아직까지 용건이 없어. 예, 이제. 갑자기 전화하잖아? 그게 정치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게 정치야. 그러니까, 찝찝한 건 없어졌지. 어, 없죠, 없죠. 어. 아, 나랑 이제 빠꾸는 괜찮다. 어, 그럼, 그럼.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 정말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아니, 그럼 여러분들, 저희가 이따가 오늘 저희가 이제 녹화를 주겠는데, 오늘 영민이가 사실 저기 좀 또 마음이 조금은 또 설레기도 하는 게 사실 여긴 진짜 찐이야. 정치계에서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강수기 있잖아. 네. 아 이번에 여기 영민이하고 네. 사실은 여기 형빈이는 형빈이요? 어. 아무튼 여기 있잖아. 진짜? 내가 개그맨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명하더라고. 아 우리는 사실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여러 번 건넜죠. 네. 그리고 또 그 윤현빈 핵심 관계자들까지 나를 공격했어요. 윤핵관과 김핵관이 만나는 지금. 저 얘기 좀 한마디. 네. 그게 맞습니까? 윤현빈이라고 설계한 거. 그게 맞습니까? 윤현빈이라고 설계한 거. 저희도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두 사람한테 얘기한 건 그거예요. 네. 화해는 할 수 없고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서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뭐 상가집에서 딱 봤는데 어? 윤영빈 있어. 어? 김영빈 있어. 나가고 이런 그치, 그 그치.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 저는 아예 경조사를 안 가고 두 배로 돈을 보냅니다. 아하. 개그맨을 마주칠 것 그분을 마주칠 것 같다면 10년 동안 한 대도 안 갔어요. 아. 돈을 많이 보냈어요. 아, 아. 있잖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사실 영민 얘기만 들으면 네. 윤영빈이가 무슨 절대 그러니까. 천하의 나쁜 놈. 하지만 또 형빈이 얘기를 또 들어봐야 돼. 왜냐면 형빈이가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영민이도 그렇지만 네. 형빈이가 사실 그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진짜 인성 좋은 애를 유명한 거 저도 봤는데 되게 착하더라고요. 인성 좋은 애를 유명한 거 착하더라고요. 형빈이 형은 정치인이에요. 항상 원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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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조심해야 돼. 형빈이 UFC야. 조심해야 돼. 내가 그래서 10년간 참았어요. 내가 그때 빠꾸나 해봐서 아는데 자칫하면 진짜 나가겠더라니까. 제가 푸는 거를 스스로 거부하고 아예 그냥 업계 전체를 등져버렸거든요.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럼 우리는 헤어지자. 그럼 내가? 근데 제가 형한테 뭐 잘못했어요? 야, 내가 물어보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자꾸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나 그런 얘기 안 해, 영민아. 아 그래서 저는 너, 형한테 전화한 거예요. 왜냐? 너 그거하고 확실히 잘 아닙니까? 살아. 그래서 형한테 얘기하고 형이 그때 형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래. 내가 너같이 짜친 사람인 줄 알아? 그런 짓 안 해. 어?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 제가 짜친 사람이에요? 어, 너 계속... 타이트함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보잖아. 질 때 정말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 거고. 아니, 네 생각이... 어디서 이제 좌우가 또 시키는 음식이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가 막 안 했어, 지금. 자, 뭐 그러면 여기 있잖아. 서로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우리 시키는 걸로 하자. 아, 그럼 둘이 상해서 상해. 아니면 또 아, 우리가 또 원래 다 시킬 순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많이 시킬 순 없잖아. 자, 됐어? 아유, 의견이 안 맞긴 한데 그냥 예걸로 가자. 그래, 예걸로 가죠. 예, 여기는 의견 들었죠, 했습니다. 예. 자, 요리 근데 진짜 오빠 중에서도 이제 분열이 많이 나. 자, 그럼 셋과 동시에. 자, 하나, 둘, 셋. 유리! 유리!
유린기야. 유린기는 너무 상상치도 못한 카다니까. 이 사람도 유린하고 싶을 때 먹고 싶어. 부유하네. 지금 나 유린하고 싶어. 야, 이게 서민들의 음식이 유린기가 맞아? 유린기. 유린기. 여기서 탕수육. 탕수육. 선동과 그리고 정말 대중적이고 예? 보편적인 정말 틀에 맞긴 거지만 가격은 똑같아. 네. 유린기가 더 비싸지 않아요? 아니야, 비싸. 가격 비슷해요. 예, 아우, 예, 음식 먹고 예, 오늘 아주 정말 제일 좋은 양이 좀 작네요. 물가가 안 좋아서 그렇죠? 경쟁은 했지요, 그치? 아, 왜 유린기 많이 주는데 왜 그래? 왜냐면 너 여기 화채 뿌렸니? 아, 예, 여기 염색을 못해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갑자기 나라를 너무 생각해가지고 진짜 검은 땀이 나는 거야. 나 이렇게 생각했어. 아,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해서 노폐물이 빠지는구나. 어. 저기 사실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그 이준석하고 윤핵관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장면이긴 해. 왜냐면 사실 대통령이 진짜 초반에 인기가 있어야 되고 초반에 어쨌든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역대 어떤 정권에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된 그 당대표랑 대통령이 이렇게 싸운 적이 처음이에요. 네. 저도 이준석 대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다들 이준석을 챙겨 그렇게? 아니, 왜 저쪽에서 챙기냐고? 아니, 우리 전 당대표를 왜 거기서 챙겨? 이거에 대한 가장 문제점 뭐가 돼?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일단은 부재가 아닌가. 아니, 근데 있잖아, 네. 대통령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것보다 더 큰 리더십이잖아. 그러니까. 아, 근데 저는 그 권성동원의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지금까지 계속 누군가를 들이받아 왔습니다. 이준석의 정적의 계보는 옛날부터 쫙 손학규, 나경원 쫙 있습니다. 안철수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조롱을 받으면서 나름 날 세우면서 맞선 순간이 있는데 끝까지 날 세워서 맞서지 않고 묵직하게 오피셜한 메시지만 내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묵직하게 있어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게 화합의 브랜드인데 그걸 권성동 문자 유출로 인해서 그 브랜드가 훼손됐어요. 권성동 의원의 책임이 크다. 네. 그건 뭐 발표한 게 아니라 유출된 거잖아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런 식으로 권성동 의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의 아버지 뻘인 데다가 2030 표를 긁어모으는 데는 절대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선의 1등 공신인 것은 분명해. 그러면 참았어야 된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야. 근데 그 정도 표는 누구 덕이라고 해도 말이 다 맞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안 해. 그거 뭐 정청래 의원으로 인해 결집된 불교계 표라 그래도 그 숫자가 맞고. 아니, 이준석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면 요 31, 2, 3은 저도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 똑같이 봅니다. 니네가 그런 식으로 할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니들도 진짜 중요한 패널들이거든. 저 경고할게. 니들 보니까 협박하지 마요. 협박하지 마요. 니들 전 개그맨이야. 여러분 내 말 그렇게 깊이 있게 듣지 마요. 내 생각 얘기하는 거니까. 니들들이 그럴수록 윤석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니들이 그럴수록 지지율 떨어진다. 니가 저리라고 했어 내가. 아나 칼래 나. 너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지 이게. 너 지난번에 그저 윤석열한테 좋은 모습 많이 보인다 왜 그래? 아 맞다. 아이씨. 근데 국인을 제가 이제 저희 라디오에 초대를 했어요. 내 의도는 뭐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멀리 다 나가라. 시사방송에. 근데 본인이 돈이 좀 적다고. 아니야 돈이 왜 너 찔러하려고 그래 지금. 그게 아니라 돈까지 걸렸어? 주고. 아니 그게 격주에 한 번인데 아침 7시 방송인 거 나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그래. 바이오리듬이 너무 깨지는 거야. 하다 보니 이재호원이 야 저렇게 심한 애가 다 있냐고. 왜? 같이 불렀어요. 보수로. 불렀는데 이재호원이 나가면서 쟤는 뭐냐? 완전 보수 꼴뚝이다. 그래 나는 이재호 의원 깜짝 놀란 거. 이분이 어떻게 국민의힘 상임위원이잖아. 나 이해가 안 가. 아, 난 그것도 이상해. 이거 지금 언더커버인지. 난 깜짝 놀랐으니까. 아니 그 저기 여러분 저기 국위가 이재호 의원한테 옛날 NBA 정부의 2인자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재호 의원하고 좀 콤비로 다녀봐.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 나가면서 그 말을 했어요. 난 쟤랑 못하겠다. 너무 심하다 이거 그럼. 아니 이제 내용은 별건 없고 그냥 국위가 꼬리를 밀어서 그런 거지. 내용은 그렇게 세지는 않아. 세지는 않아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오늘 뭐 이 정도 분량 나왔지? 분량 나왔나? 자, 그럼 말이죠. 우리 또 이제 지난번에 아주 반응이 많이 좋았던 우리 홀마이네임인가요? 네, 홀마이네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뭐 지난번에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나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정규 형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 한시연. 오! 아우, 진짜! 자, 이거 뭐 룰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이제 이걸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여기 선공으로 좀 구기 할까요, 구기? 아, 제가? 네, 구기. 정치인이야? 야, 정치인이지. 정치인이요? 뭐요? 정확하게 돼 있네. 굳이 말하면 정치인이요. 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치인 아닌가? 그래, 뭐 그렇지. 하긴 뭐 또 그렇지. 이재명 당대표. 자, 땡! 자. 살아있는 정치인인가? 살아있는 정치인인가? 정치인은 아니야. 정치인 아니다. 예. 자, 대답해줘. 김혜수? 대답해줘. 김혜수? 김혜수? 그래. 마이크 해봤어요. 갑자기 김혜수가 왜 나온 거야? 해봤어요. 침까지 울렸는데? 침까지 울려. 잠깐만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맥락이 틀리진 않아. 틀리진 않아. 정치인이라고 했고 근데 좀 헷갈려 했단 말이야. 그래, 그 추론에다 유추해 가고. 좀 더 얘기해 줄게. 이건 내 불상에서. 역사적 인물이고 그래. 좋은 사람이야. 자. 남자. 자, 역사적 네, 인물이야. 거기까지만 줬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희. 왜? 그래도 비슷해. 비슷해. 왜냐면 뭐가 비슷하지? 비슷하긴 한데 나는 약간 헷갈렸다.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은 진짜 그렇죠. 딴 데 생각 있었죠. 예. 국내만 있었으니까. 국내만 있었던 사람이다. 국내만. 어딜 나가진 않았거든. 야. 국내만 있었어. 그 정도 할 수 있어. 아니야. 몰라. 그렇게 무식한 건 아니잖아요. 어딜 안 나갔어, 이 사람이. 절대 안 나갔어. 역사적이고. 그 시대 하나 줄까? 저거 있잖아. 살이. 그래요, 형! 아예 몰라, 그래도! 줄래면 그 정도 줘야지! 해골 빻고! 지금! 해골 빻고! 형 진짜 형이 왜? 저를 뭘 보고 뭐야? 해골 빻고! 일단 뭐 질문하면 되잖아요. 해골 빻고! 야, 너 어떻게 날 무시하는 거야, 지금? 네. 기분 나쁘네, 진짜! 에? 뭐야? 자, 정답! 사령대사! 맞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 뭐야? 사령대사 아니에요? 아니야. 해골에 물 마시기면 사령대사야. 자꾸 그렇게 틀리면 안 돼. 잠깐만. 김원효야 이게? 아니 저기. 김원효. 수지. 좋아하는 여인만 내가 봤었어. 자,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아까 사명대사 진짜 빵 터질 줄 알고 뻥친 거예요. 그쵸? 뭐야? 사실 해골물. 원효대사 맞잖아. 근데 이제 아까 연기한 거야? 아, 연기한 거. 우리를 더러워. 아니 근데 팔이 나. 이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척을 해서 웃긴다는 얘기야. 야, 이거 정말. 이게 알고 있었어. 아니, 그 정도로 급했어? 아니야. 오늘 박준호 변호사님 방금 퇴임하시면서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해골 빻고! 빻고야 이게? 윤석아? 윤석아 이런 걸 왜 합니까? 윤석아 나오는데 윤석아 급이 맞나? 잠깐만! 윤석아 이렇게 나대면 위인 나오는데 윤석아 어떻게 왜 나와? 이렇게 왜 나와? 이건 진짜 좀... 이거 재밌네! 이래야 재밌지! 유서호가 뭡니까?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변호해야 되는데 무슨 급을 따지고 있어요. 하나 더 해주세요. 재밌네. 자, 요거는 진짜 재밌네. 내가 봤을 때 한 3화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재밌습니다. 형은 조금 맞춰요, 제가 봤을 때. 3화 만에 끝낼 수 있어요. 형님은 맞춰. 진짜로. 이건 재밌네. 여자 정치인입니까? 우와! 이런 거 같아요!
야, 예리하다. 대박. 예리하네. 전체 진짜. 야, 핵심을 잡았네. 맞다고 봐야죠. 맞다고 봐야죠. 맞다고 봐야죠. 대답도 괜찮아. 대답 잘했다. 맞다고 봐야죠. 와, 대박. 엘리자베스! 오! 엘리자베스! 오! 엘리자베스! 오! 잠깐만요. 이게 뭔데? 대박이야! 이게 뭔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거 미쳤어! 이거 미쳤나? 아, 요즘에 세상의 화제가 엘리자베스 여왕이잖아. 아니,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한마디인데! 확실히 노정훈이 진짜 대단해. 진짜 진짜! 이게 진짜 도시 감성에 방송 감각까지 있으니까 대단해. 당연히 방송을 즐겨봤어. 자, 이거 실루드다 걸리면 개망신입니다. 이런 걸 말이야. 옛날 학교 때 습관 나와가지고 말이야. 어? 야. 게다가 이거는 제작진들이 아주 재미난 문제를 냈어요. 제작진들이 아주 재미난 문제를 냈어. 자, 말도 못하게 대박이다. 이건 진짜 재밌다. 빡구보다 낫죠? 사람인가요, 동물인가요? 사람인가요, 동물인가요? 또 이래가지고. 와, 미쳤나봐, 이거. 와, 진짜. 아, 형, 아, 이게 말이 돼요? 정렬이 못 이기죠. 와, 대박. 김종국이니 뭐 애들 못 이겨. 급이 맞나? 와, 자, 자, 자.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오. 그래. 오, 작전을 왔다. 너 안 되면 따라해. 따라하라고. 충전해. 원숭이처럼 충전해. 국이야. 국이야, 좋은 전략이야. 정답은 동물입니다. 형, 나 이거 해도 돼요? 자, 야, 이거, 해! 제작진이 이게, 와, 형님, 와, 이거 진짜, 이게 만약에 정답이, 제작진 진짜 천재다. 에? 토리. 토리. 우와! 야! 토리야!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야, 국이야. 천재다. 그래, 따라해. 안 되면. 풍자내라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견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토리였던 거 아니야. 그 여기가 받고 난 후일 수도 있겠구나. 다른 거야. 아니야? 다른 개야? 다른 게 니야? 다른 게 니야? 아, 그래? 이름이 같아. 아, 그래? 난 받은 건 줄 알았어. 감정이 통하네. 강아지 이름 중에서 그 토리를 써. 진짜 많은 것 중에 나는 소리가 이렇게 쓱 지나갔는데 토리 아빠 이런 게 두 번이 돌아가. 그러니까. 아, 저기 요즘 저기 전어철이니까 이분들 모시고 한번 전어 한번 나눠봐. 또 좋은 얘기 또 한번 나눠 주시다. 그 옆에 대하도 좀 이렇게 있고. 그럼. 대하 좋죠. 전어 먹으면서 저 전어 좋잖아. 너무 좋아요. 아, 집 나간 며느리 나 돌아오듯이 좀 그 민심도 돌아오고. 아, 네. 경제도 좀 돌아오고. 네. 모든 게 좀 이게 자도 돌아왔으면 하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고생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있다. 선생님. 그래. 여기 형님이 만나러 가야지. 마음이 무겁다.